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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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틸다? 레옹의 마틸다. 커플? 커플? 부부예요. 부부예요. 아, 부부요? 네. 진짜? 네. 오. 이름 뭐니 너? 신종훈입니다. 몇 살? 29입니다. 아내분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? 나스티아. 나스티아. 스차. 나스티아. 네. 나스티아. 몇 살? 비밀이에요. 러시아 사람은 아, 네, 나이가 익스큐즈 미 했어요. 네. 와, 시베리아 호랑이 딱 그. 아니요, 시베리아 멀어요. 멀어요? 미안해요. 모스크바 사람이에요. 아니, 시베리아 뉴치역이요, 모스크바 이치역이요.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? 결혼한 지 지금 3년 차입니다. 3년? 어, 꽤 됐네. 오래됐네. 일찍 결혼했네, 둘 다 그러면 종훈이도. 예. 네. 어디서 만났어? 어,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옥마을에서 만났습니다. 뭐 관광 왔다가? 네, 관광 와서 이거 사진 작가라 네, 그 와서 이제 놀면서 사진 찍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네, 그냥 이렇게 그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예. 아내분이 되게 유명한 그런 패션 작가 모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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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 사진 작가 작가 예. 아, 아내분도 작가고? 와이프가 작가입니다. 아, 와이프가 지금 작가예요. 아, 아내분이 유명한, 작가라고? 예, 유명한 작가예요. 어, 네가 작가라고 그런 거 아니야? 아, 아니다. 아내분이 유명한, 작가라고? 예, 유명한 작가예요. 어, 네가 작가라고 그런 거 아니야? 아, 아닙니다. 저는 그 좋은 뭐야? 말로 프리랜서 백수. 백수에는 예. 없어. 딱 봐도 예. 그냥. 어. 예, 그렇습니다. 예. 한국에 관광을 온 거야? 아니면은 뭐 한국에 있었던 거야? 저는 한국 문화 관심 생겼어요. 아. 한국 모델링, 패션 이런 거. 이것 때문에 왔어요. 그냥 한국어 보면서. 그럼 나스타가 그 당시도 한국말을 하고 있었을 때요? 아니요.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. 근데 어떻게 대화가 됐어? 어, 또 바지랭귀지가 되니까. 아, 예. 바지랭귀지는 예. 어떤 거예요? 네, 주로 다리로 표현을 했구나. 바지랭귀지는. 안녕하세요. 근데 오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? 고민이? 저희가 일을 할 때는 벌이가 좀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순창군이라고 귀농을 했어요. 거기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이 전혀 없고 원래 잘 벌을 때는 한 얼마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? 저희가 억대가 됐었고요. 그리고 와이프가 그 생활에 맞은 거예요, 본인이. 아, 작가 일보다도? 네. 나스차가? 어. 야, 근데 너는 뭐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귀농을 해버리면 어떡해? 너 일을 해야지.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. 갑자기 그냥 와이프 잘 지내는 와이프 데리고. 그 와이프랑 상의는 했었어요. 그래서 할머니가 좀 많이 아프죠. 연세가 80 되셨거든요.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살았어요. 근데 와이프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해를 해주더라고요. 너 판소리 했니? 너 판소리 했니? 아, 살짝 했지? 전혀. 아니요? 목소리 왜 판소리와 목소리가 있지? 그죠? 네. 그렇게 해서 한 세 달 정도는 일을 하다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. 뭐 키운 뭐 작물 뭐? 새싹 인삼이라고. 아, 인삼. 고구마, 비트. 우리 뭐 키웠지, 와이프? 오이. 오이. 오이, 비트. 그 호박. 그 깻잎. 깻잎. 다 해봤어요. 뭐가 맞을까. 근데 제가 힘들더라고요. 땅은 있었구나, 그래도. 네, 땅은 한 500평 정도 저희가 사서. 갔었는데요. 제가 겨울에 샀어요. 겨울에 샀는데 땅이 얼어 있으니까 땅은 다 땅이겠지 하고 샀는데 3월 달에 이제 보니까 야, 물땅이구나 그냥. 네, 그냥 진흙 빠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또 뭘 알아요. 그 전기는 전 길 나 있는 데만 다 전봇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덜컥 사고 관정이라는 걸 뚫으려고 보니까 가까운 전봇대가 600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그거를 이으려면은 한 2천만 원 정도? 땅이 그렇게 질어? 질고 아니, 뭐, 산속이에요, 산속. 머드 축제 그런 거기서 질면. 산속에다 500평을 샀어요, 얘는. 그래서 임대 받아서 예,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아니, 그 농사를 지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야?
할 줄을 모르니까요. 초보 농사뿐이. 할 줄을 모르는데 농사를 왜 그럼 너 먹으려고 짓는 거야 뭐예요? 지금 그래서 색사김삼은 삼겹살 먹을 때 싸 먹고, 그리고 라면 먹을 때 한 달씩 넣어서 먹고. 먹는 건 잘 먹겠구나. 그럼 새싹삼 향이 딱 나면서. 그러면 또 너네 생활비 지금 어떻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? 제가 인력소를 나갑니다. 없을 때마다 인력소를 가고. 나스타는? 나스타는 그 시골에서 사는 게 맞아? 맞아요. 다 맞아요.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스크바에서 살았어요. 모스크바 엄청 큰 도시예요. 서울처럼. 사람도 많고 공기도 안 좋아요. 그런데 여기 이제 시골 내려왔어요. 공기 좋고. 공기 진짜 좋아요. 경주도 진짜 좋아요. 집 밖에 나가 그냥 바로 산 구경할 수 있어요. 그런 거 진짜 좋아요. 아니 근데 순창에 너네 집 있어도 되고 하는데 공기 좋고 만족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. 시골에서는 이거 입고 다니지 말래. 시골에서는 이거 입고 다니지 말래. 요즘에. 저 이거. 안 되나요? 아니 저 이런 거 요즘에 그 저기 멧돼지 잡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큰일난다고. 그럼 야 이거 다시 갖다 줘야겠다. 아니 근데 딴 건 괜찮네. 막 사진 찍고 싶고 워낙 유명한 작가였는데 그냥 서울 오면 되죠. 서울 오면 된다고? 네.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. 되잖아. 일을 일이 있을 때 서울 와서. 이게 일이 있으면은 페이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 사진이에요. 돈은 안 되는 거예요. 돈은 안 되고 솔직히 사진업은 광고 사진이 돈이 되는데 이제 제품 사진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. 아내가. 그리고 또 모델을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. 이제 본인이 키웠던 모델들이 뭐 이태리나 뉴욕에서 지금 쇼를 쓰니까 그걸 보고 걔네들이랑 연락하는 게 너무 보람이 있다고. 본인도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서 그렇다고 뭐 월 달에 뭐 돈을 받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수익이 전혀 없어서. 억대가 수익이 전혀 없어서. 이경재를 가서 30일을 하고. 너 왜 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안에 꼬셔달라는 얘기하냐. 사진 찍으라고. 안에 꼬셔달라는 얘기하냐. 사진 찍으라고.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건 결론적으로는 그건 맞습니다. 그런데. 근데 나스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왜냐면 나스타 같은 훌륭한 작가가 시골의 그 경치도 찍어주고 순창에서 결혼식 하는 그런 분들의 이것도 하나의 봉사일 수도 있어요. 훌륭한 작가가 그들의 기념이 되는 사진을 찍어준다는 건 그들한테는 되게 영광이잖아. 감사하고. 내 생각에는 그냥 브랜드 같은 거였어요. 우리 브랜드요. 우리 사진관 이미지. 사진관 이미지. 네, 그래서 우리 이런 사진도 찍고 그런 사진도 찍고 그런 이미지 없어져. 그러네. 이것저것 다 찍어. 네가 일해라 뭐 답이 없다. 네가 일해라 뭐 답이 없다. 아내가 이렇게 고집이 있는데 이건 답이 없어. 내가 볼 때 너 한 달 동안 나간다고 그랬잖아. 그거를 내가 볼 때 풀타임으로 나가야겠다. 그래서 무슨 한 달이야 계속 나가. 아니 설득을 좀. 일주일에 하루씩 쉬고. 집에 들어오지 마 너는. 집에 들어오지 마 너는. 안 돼요. 여기서 또 문제가 제가 나가 있는 꼴을 못 봐요. 아 또. 그러니까 저는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가면은 한 오후 2시 정도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요. 왜요? 남편이 나가는 거 왜? 남편이 나가는 거 왜? 보고 싶어요.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돈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. 먹고 살아야 되는데. 저는 남편 하루마다 못 보면 죽어요. 일을 하면 안 되고 보고 싶고 나가면 안 되고.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뭐 거기다가 학원을 차리거나 이러면 안 되나? 뭐 모델 학원이나 사진 학원이나 이런 거를 수강생들을 받아서 그러면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. 뭐 수입도 생기고. 같이 일하면 좋겠어요. 같이 일하면?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. 고추장 담고. 그래 러시아에 팔어.
그래서 순창이라며. 순창. 예. 러시아인 순창 해가지고. 다 맞아요. 고추장 단 거. 맞지? 왜냐하면. 할 줄 모르잖아. 아니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데 그거는 배우면 되는 거고. 네. 순창하면 뭐 대표적인 게 네. 고추장이니까. 계속 하루 종일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고추장을 단 거. 이걸로 뽑아. 저거 잘못된 거. 하나 딱 잡아. 응. 이거 하라는 대로 해. 야식탕 뽑아. 벌써 봐봤나 본데? 이렇게 막 손 빌면서 하는 거 보니까. 자. 자, 나오잖아. 자, 나오잖아. 자, 나오잖아. 어. 세. 세. 이제 돈 세는 일만 있다, 지금. 그래. 형, 이 새가 그냥 새가 아니잖아. 여기 털이 이쁘잖아. 이쁘잖아. 어. 지금 옷 입은 그래. 것처럼. 어? 길조야, 길조. 순창에서 많이 보지? 새. 네. 길조야. 길조야. 어. 길조래서 이게 니네 앞으로 하는 일 잘 될 거다, 이런 어. 얘기야. 자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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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